리딩 버디 3, 유닛 5, 리뷰, 복습,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닛 5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들이, 뭐뭐 해라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명령문들 한번 쭉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쭉 명령문들이 쭉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부분들 형광펜 표시해 보면, Don't lie. In your bed. 그다음에 laugh loudly. Enjoy an active life. Don't sit on the chair. Close your eyes. Open your mouth. Don't run in the hallway. Don't play computer games. 이런 것들. 자, 공통적인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다? 전부 다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하다가 뭐뭐 하다란 뜻이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라고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는 명령할 때 부탁이나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 하다시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 복습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너의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는 말을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끊어읽게 해보면 너의 침대에라는 말은 어디에 줘? 어디에? 침대에 뭐에 있어라? 누워 있어라. 그러면 눕다라는 하다시로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 눕다라는 하다시 여러분도 배웠죠? lie 해라. 그다음에 어디에? on your bed. lie on your bed 하면 침대에 누워 계세요라는 뜻이죠. lie가 무슨 뜻이다? 눕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 너의 침대에. 이번에는 누워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누워있지 마세요. 하지 마라 명령문 하고 싶으면 don't로 시작한다 했죠. don't lie 하면 누워있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don't lie 하면 눕지 마라.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요. don't lie 누워있지 말아라. 똑같이 on your bed 하면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명령문이 되겠죠. 그래서 lie on your bed 하면 침대에 누워 있어라 라는 하다시로 시작했는데 눕지 마라 라고 하니까 don't 뒤에 하다시 써서 하지 마라 don't lie on your bed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어떤 명령문이 있을 수 있을지 볼까요? 오케이. 크게 웃으세요 그러면 끊어있게 보면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웃으세요. 웃다라는 하다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웃으세요라는 말은 laugh 다음에 loudly 하면 laugh 웃다죠. 웃다. laugh가 웃다라는 하다시니까 laugh loudly 하면 웃어라. 어떻게 loudly하게. 그럼 또뭐 크게 웃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laugh loudly 하면 큰 소리로 웃지 마라는 말도 만들 수 있겠죠. laugh 웃다라는 하다시를 사용해서 하다시로 시작해서 명령문 laugh loudly. 그다음에 좀 공손하게 뭐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please를 넣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please laugh loudly. 아이고, please laugh loudly 하면 좀 공손한 크게 웃어 주십시오라는 말이고요. please는 여기다가 아이고 please는 여기다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laugh loudly, please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please를 넣으면 좀 공손한 부탁이 된다. please laugh loudly 또는 laugh loudly, please 이런 식으로 공손한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laugh 하다시로 시작해서 명령문이고요. 또 다른 표현, 크게 웃지 마세요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웃지 마라, don't laugh. 그다음에 어떻게 loudly 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laugh loudly 하면 웃지 마세요라는 명령을 부탁을 하는 거죠. Don't laugh loudly. 오케이. 그다음에 활발한 인생을 즐기세요. 그래서 활발한 인생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활발한 인생을 뭐 해보세요? 즐겨보세요. 그러면 즐기다라는 하다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세요? Enjoy 하세요. 무엇을 on 액티브한 라이프를 enjoy an active life 즐기라라는 명령문이죠. 즐기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an active life 활발한 인생을 enjoy an active life.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명령문 의자에 앉지 마세요는 어디에 줘? 어디에? 어디에? 의자 위에 뭐 하지 마라? 앉지 마라.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페인트 묻을 수 있으니까 의자 위에 앉지 말아라 라는 거. 그러면 앉다가 sit 인데 앉지 마라 했으니까 don't sit. 그 다음에 그 의자 위에 on the chair 하면 되겠죠. don't sit 앉지 마라. sit이 앉다인데 앉지 말라고 하니까 don't sit on the chair 어디에 라는 질문 뒤에 가면 되겠죠. 뭐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please don't sit on the chair 의자에 앉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please는 여기다가 don't sit on the chair please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손하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please를 넣을 수도 있다. 오케이, 다음 명령문. 눈을 감아라. 그래서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너의 눈들을. 눈은 우리말로 눈이지만 눈이 두 개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으라. 그러면 감다, 닫다 라는 하다시 close 쓰고 close your eyes 하면 되겠죠. close 해라, 닫아라, 감아라. 무엇을 your eyes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너의 입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고 열어라 이 말이죠. 너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뭐 해주세요? open 해주세요. 무엇을 your mouth를 open your mouth 하면 되겠죠. open 열다 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입 열지 마라 했죠. 그러면 don't open your mouth 하면 입 벌리지 말라 라는 명령문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입을 벌려달라 했으니까 open your mouth. 오케이, 그 다음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hallway에서 뛰지 마세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그 복도에서. 뭐 하지 마라? 뛰지 말아라. 달리지 말아라. 그러면 뛰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명령문이니까 don't 뒤에 하다시 don't run. 그 다음에 어디서? in the hallway 하면 되겠죠. don't run 뛰지 말아라. 어디서요? in the hallway에서. 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please 같은 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lease don't run in the hallway 하든지 아니면 끝에 don't run in the hallway please 이렇게 넣으면 아이고 please를 자꾸 선생님 잘못 쓰네요. please를 넣으면 please를 넣으면 공손한 부탁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컴퓨터 게임들을 플레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플레이 하지 말아라. Don't play. 무엇을 컴퓨터 게임즈 하면 되겠죠. Don't play. 플레이 하지 마세요. 컴퓨터 게임즈. 오케이, 플레이 하지 말아라. 뭐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please를 여기다가 제일 앞에 하든지 아니면 끝에 please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게임 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play computer gam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하지 말아라니까 don't 뒤에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슬퍼하지 마세요 해볼까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분명히 sad를 쓸 건데 sad의 뜻은 슬픈 이란 뜻의 어떤 시죠? 그러면 명령문은 하다시로 해야 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일단 sad를 하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슬픈 그 말이 뭐냐? 슬픈이란 말을 슬프다 라는 하다시를 만들어 줘야지. 자, 명령문은 하다시를 쓴다 했죠. 그러니까 슬픈을 슬프다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주는 be 쓰고 sad 하면 don't be sad 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명령문이니까 하다시 be 동사도 하다시죠. 오케이,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be 동사로 어떤을 어떻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sad는 슬픈인데 be sad 하면 슬프다 라는 하다시 됐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don't를 앞에 넣어서 don't be sad 하면 슬퍼하지 말라 라는 명령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please 이런 말 집어넣을 수 있고요. please don't be sad please 제발 좀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행복해지세요 이런 것도 있겠죠. 행복해지세요 라는 표현 할 때도 분명히 뭐가 사용될 예정이고 happy가 사용될 예정이고 happy의 뜻은 행복한 이란 뜻의 또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야지 명령문 되니까 행복해지세요 하고 싶으면 be happy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세요라는 명령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아닌 걸 가지고 명령문을 하고 싶을 때는 be를 써요. 이렇게 don't be sad. be가 필요한 이유가 sad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don't sad가 아니고 don't be sad. 그럼 행복해지라는 명령문도 be happy 이런 식으로 be를 쓰면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가 어떻다 행복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착한 학생이 되세요. 착한 학생은 good student 하면은 착한 학생인데요. 착한 학생이 되세요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be a good student 이렇게 하면 착한 학생이 되세요. be 동사를 또 써서 명령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be a good student 착한 학생이 되세요. 그러면 나쁜 학생이 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 명령문이니까 don't be a bad student 이렇게 하면 나쁜 학생은 되지 말아주세요. don't be 하면 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don't be 되지 말아라. be a good student, don't be a bad student. good하고 bad는 서로 반대말이죠. okay. be a good student, don't be a bad student. 이런 명령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lie 누워 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거 don't lie 누워 있지 말아라. in your bed 너의 침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laugh 웃어라. loudly 큰 소리로 웃어라. enjoy 즐겨라. an active life 활발한 삶을 활발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don't sit 앉아 있지 말아라. on the chair 의자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눈 감으라죠. close 해라. 무엇을요? your eyes. open 해라. your mouth. 입 좀 벌려라. don't run. 뛰지 말아라. in the hallway. 어디에서? 복도에서. don't play. play 하지 말아라. 무엇을요? computer games를. 이렇게 명령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웃어라. laugh loudly죠. 눈 감아라. close 해라. your eyes. 그 다음에 이번에 하지 말라죠.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라. 여기 X 표시 있으니까요. 그러면 don't play 해라. 컴퓨터 게임들을. 그 다음에 앉지 마라 명령문이죠. don't sit 해라. 어디에? on the chair. 그 다음에 입을 벌려주세요. open 해라. your mouth.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시 play, laugh, close, 웃다, 닫다, 놀다, 앉다, 열다, 하다시 앞에 시작했는데 하지 말라 같은 경우에 앞에 don't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read and write 읽고 알맞은 거 쓰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vitamin은 비타민이죠. vitamin 비타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breathe. breathe는 기억나야 되겠죠. 숨쉬다죠. 하다시였고요. shoulder 어깨고요. 그 다음에 feel tired, feel 느끼다고요. 그 다음에 tired 피곤하니까 피곤하게 느낀다 이 말이죠. meet 만나다. 오케이. 그러면 I have a parrot 나는 앵무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I have a parrot. It sits. My parrot 대신 왔죠. The parrot 그 parrot이 앵무새가 sits. 완만 길어봤자 it이니까 하다시에 does 들어가 있죠. 그것이 앉아있다. on my shoulder 어깨 위에 앉아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니? where does it sit? 했더니 it sits on my shoulder 어깨 위에 앉아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Sam will 됐어요. will이 양념씨니까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Sam, 앞만 길어봤자 he지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지 않고요. 원래 모습대로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Sam will breathe. 아, Sam will meet이네요. Sam will meet. 여기에 하다시는 숨쉬다 하고 breathe하고 meet밖에 없는데 여기에 Sam will meet 하면 되겠죠. 그러면 Sam이 만날 것이다. 양념씨 써서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니까. Sam이 만날 것이다. 누구를? whom.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켈리를 at the laughter club 어디에서? 웃음 클럽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Sam이 when? Sam이 만날 거야. 누구 만날 건데? 켈리를 어디에서? at the laughter club 웃음 클럽에서 만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Speedy Candy has. Speedy Candy는 가지고 있다. a lot of vitamin C. 많은, a lot of는 많은이었죠. 많은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뭐 갖고 있니? What does it have? What does Speedy Candy have? 했더니 it has, Speedy Candy has a lot of vitamin C. 그 다음에 can't, 할 수 없다라는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 또 하다시니까 이거 breathe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번 넣어볼까요? breathe 숨쉬다. 그럼 we can't breathe 우리가 숨쉴 수 없다. underwater 어디에서? 물 속에서. underwater는 물 속에서란 뜻이죠. where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we can't breathe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underwater 물 속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하다시에 did가 들어가 있죠. 과거형. 어제 I walked 나 걸었다. all day 하루 종일. 어제 I walked all day 나 하루 종일 걸었어. so 그래서 I feel 이번엔 현재 시제죠. 과거인 어제 하루 종일 걸어서 현재 이 속에 do가 들어가 있으니까 do나 does가 들어가 있으면 현재죠. I feel tired 난 현재 피곤해 말이죠. so는 그래서 란 뜻으로 원인 앞에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오죠. 어제 하루 종일 걸은 게 원인이어서 그 결과 현재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yesterday I walked all day so I feel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쓰기. 저 예를 들어놨어요. James doesn't get up early. 됐습니까? 제임스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저 제임스가 일찍 일어난다 였으면 James get up early였죠. 어, James get up early는 James가 일찍 일어난다인데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doesn't get up early 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좀 James한테 명령하고 있죠. get up early 일찍 좀 일어나 이러면서. 그러면 they don't study English hard 그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study 공부하다라는 하다시고 하다시에 they니까 do가 들어있다가 don't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무엇을 English를 어떻게 열심히 그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They don't study English hard. 그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영어를 열심히. 그러면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 라고 명령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해 하면 study라는 하다시로 시작해서 study 해라. 무엇을요? English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hard 열심히 study English hard 영어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명령문이죠. 공부하다 라는 하다시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she doesn't clean 그녀가 청소하지 않는다.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 안 한대요. 그러면 야 그녀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건 교실 청소 좀 해. 그러면 청소해라 clean 해라 무엇을 the classroom을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clea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you aren't kind 네가 친절하지 않대요. to your grandmother 할머니한테 네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좀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그럼 친절하게 해라 be kind 누구한테? to your grandmother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be kind kind가 어떤 시죠? 친절한이란 어떤 시니까 be를 넣어서 넣어야지 하다시가 되겠죠. be kind 친절해지세요 to your grandmother be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he isn't quiet quiet 하면 조용한이니까 조용한이란 어떤 시니까 be 동사 써서 그는 조용하지 않다 이 말이죠. he isn't quiet 그는 조용하지 않아 그러면 좀 조용히 해 이러겠죠. 그러면 quiet가 어떤 시니까 조용히 해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be quiet 하면 되겠죠. 좀 조용히 좀 해 be quiet 뭐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please please be quiet please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be 동사가 필요한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쓰기. 그래서 we ran ran은 run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id가 들어간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ran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뛰었다 여기에 yesterday 어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제 오케이. we ran 우리가 뛰었었다 어디서? in the hallway 복도에서 언제? yesterday 우리가 어제 복도에서 뛰었어 그랬더니 don't run 뛰지 마 명령문이죠. 하지 말라고 in the hallway 복도에서 뛰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I got up late yesterday 내가 일어났었다. got은 got이 만들어진 방법은 뭐 속에 원래 형태인 get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id가 들어간 거예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었다 늦게 어제 내가 어제 늦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늦게 일어나지 마 하면 되겠네요. 늦게 일어나지 마 그러면 늦게 일어나지 마 don't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don't get up late 하면 늦게 일어나지 말아라 라는 명령문이 되겠죠. 또는 뭐 일찍 일어나라 라고 명령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때는 일어나라
그렇죠. late의 반대말 early 쓰면 되겠죠.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지 마라. get up early. don't get up late. 그 다음에 셀리가 플레이드 했었다. 무엇을? A computer game을 late 늦게까지 last night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젯밤에죠. last night 어젯밤에 늦게 컴퓨터 게임을 셀리가 플레이했다. 그럼 셀리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늦게 컴퓨터 게임 하지마 이랬겠죠. 늦게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겠죠? 그럼 플레이 하지 말아라. don't 해라. 무엇 don't play 해라. 무엇을? a computer game을 언제? late. don't play computer game late. 늦게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고 명령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케빈이 made 했다. 뭐 played도 play 속에 did가 들어간 거고요. 과거형. 그다음에 made도 make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케빈이 과거에 만들었다. noise. 시끄러운 소리를. 그러니까 케빈이 시끄럽게 했었다는 말이네요. Kevin made a noise. 시끄럽게 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언제? Yesterday. 케빈이 어제 교실에서 시끄럽게 했어. Kevin made a noise in the classroom yesterday. 그럼 케빈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교실에서 뭐 하지 말아라. 시끄럽게 소리를 뭐 영어스럽게 하면 소음을 뭐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우리말스럽게 하면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문 하면 되니까 don't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don't make 만들지 말아라. 무엇을? a noise 시끄러운 소리를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이렇게 명령문 하면 되겠죠.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오케이. 명령문들 이렇게 써먹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해라. 자, 그래서 what is it? 그쵸? 그게 뭔지 읽고 나면 그게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넌 피로함을 느끼니? feel이 하다시고 안에 두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물음표 붙였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피곤합니까? A lot of people drink. 많은 사람들이 만난다. Lots of water. 많은 물을. When they exercise. 그들이 운동할 때.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생략됐다 했죠. You should drink. 너도 마셔야 돼. 많은 물을. 마찬가지로 너도 많은 물을 운동할 때 마셔야 돼 이 말이죠. should 뒤에 생략입니다.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네가 운동할 때 이런 말이 엄청나게 긴 게 생략됐죠.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너도 네가 운동할 때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해. 오케이. 많은 물을 마셔야 된다 했으니까 뭐 물이 무슨 일을 하길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물이 하는 일이죠. Water helps. 물이 도와준다. 누가 뭐 하는 것을? The body가 exercise 하는 것을. 몸이 운동하는 걸 도와줍니다. 물이 운동을 도와준대요.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But 그러나 now 이제는 there is a special candy. There is 하면 한계가 있다죠. 특별한 사탕이 있다. 이제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special candy가 있다.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e special candy 대신 왔죠. 그 특별한 사탕이 is better. 더 낫다 than water. 뭐보다? 물보다. The new speedy candy gives. The 새로운 speedy candy가 준다. 누구한테? Your body한테. 너의 몸에게 super energy.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Speedy candy makes. Speedy candy가 만들어준다. 누구를 만들어준다? 너를 만들어준다. You를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빠르게 뛰고 그 다음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탈 수 있게 그리고 또 빠르게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스피디 캔디 대신 왔죠. 스피디 캔디가 하는 일은 스피디 캔디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빠르게 뛰고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타게 해주고 빠르게 수영하게 makes 만들어 준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피디 캔디 also has. 스피디 캔디는 또한 가지고 있다. 비타민 C and 비타민 E.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choose. 명령문이죠. 골라라. 고르다라는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고르세요. 스피디 캔디를 and enjoy. 또 명령문이죠. 그리고 즐겨라. an active life. 활발한 삶을 즐기세요. 그래서 what is it? 그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스피디 캔디겠죠.
Hey, 이런 내용들 유닛 5에서 배웠고요. 필요한 내용들 선생님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설 숙제인 친구들은 해서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